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첫 소식,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월스트리트 보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0일 양국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연기하면서 1단계 미중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전방위로 확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관측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 농무장관 역시 이틀 전 한 콘퍼런스에서 오는 15일로 다가오고 있는 추가 관세는 시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당장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관세를 인상한 사례들도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한창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가 다수의 중국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에 합의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 잠정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분위기와는 상반된다는 셈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중국산 전기버스와 또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조문에 합의했다고 보도가 된 건데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중국 기업이죠. CRRC와 BYD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RRC는 궤도차 생산업체로 연간 1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는데요. BYD 또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 CRRC 관계자는 미 의회가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법안 통과가 될 경우 결국은 승객의 안전과 또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 등을 미국 시민이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상무부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죠.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또 규정을 했는데요. 이 앞으로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하원의 표결과 또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 미중 무역 협상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북미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사실상의 양보를 촉구하면서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이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최근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 같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협력할 것, 그리고 또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를 재차 되풀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외교적인 관여가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앞서 지난 7일이었죠.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유엔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신형 엔진을 실험하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인공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지난달에 있었던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의 참패에 대해 홍콩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친중파 후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캐리람 행정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친중파 진영의 패배가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행적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람 장관은 이런 관점에서 내가 친중파 후보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홍콩 행정장관으로서 나는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회피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구의원 선거에서 이처럼 친중파 진영이 참패를 당한 이후에 람 장관이 이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람 장관은 또 범민주 진영이 구의회를 지배하게 됐다는 것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다른 구의원들과 동등하게 대할 것이라면서 그들도 지금까지의 관례와 또 규칙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는데요. 다만 내가 입법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소란이 벌어져서 의사 일정이 중단됐다면서 내년 1월 중순 입법회에 출석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 매년 매월 입법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